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유정이가 하소연을 할 때도 있어요. 뭐라고요? 같이 어디를 나가거나 하면 남들 보기에 창피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뚱뚱해서 엄마가 창피하다고 얘기를 아, 한다고. 밖에 나가서? 네. 딸이 약간의 상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엄마가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 헬스장에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저한테 계속 신신당부했던 게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시고 이제 엄마랑 놀러 갈때 엄마랑 팔짱 끼고 가고 있었는데 엄마 회원분이랑 마주쳤어요. 저보고 너 저기 잠깐 가 있어라고 했어요. 뭐 심각한 얘기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엄마가 아니 그냥 너 창피해가지고 얘기하고 왔다고 엄마랑 다니고 싶으면 살 빼라고 창피하다고. 어머니 진짜 창피한 건 아니죠? 아니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트레이너다 보니까 또 남들 이렇게 몸매를 관리해주는 직업인데 자기 딸도 관리를 못하는데 뭐 이런 거. 저 혼자만 관리하고 저 혼자만 신경 쓰고 왜 딸은 저렇게 신경을 안 쓰나라는 그런 시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가다가도 이렇게 팔짱을 좀 살짝 손을 놓은 적도 있고 딸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이제 조금 안타깝죠. 그런 부분은. 근데 너무 어머님 위주의 생각이에요. 맞아요. 예, 딸이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딸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어머님은 어머님 체면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늘 학생들한테 한자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하고 뭐그 제자들하고 같이 어디 전시회를 가서 뭐 하는데 한자로 된 서예를 쭉 보는데 애들이 그걸 다 읽는 거예요. 아버지 제자. 저는 아버지 아들은 못 읽고. 그러니까 그쪽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아들은 저렇게 한자를 못 읽어요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창피해하셨으면 저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됐을 텐데 동엽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한자 대신 다른 걸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엽이는 다른 걸 되게 잘합니다. 아버지 멋있다. 저는 뭐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는 뭐 창피하지 않고 왜냐면 애들 데리고 훨씬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어쨌든 그때 아버지의 그 말씀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되게 고마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정이는요, 엄마가 다이어트로 스트레스 주시는 거 외에는 다른 거는 전혀 완전 완벽한 엄마예요? 다른 거는 아예 무관심하세요. 아예 무관심하세요. 그냥 다이어트랑 운동 빼고는 아예 다 무관심하시고 그냥 공부도 아예 무관심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성적을 받든 뭐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제가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45점이었는데 그때 100점까지 올렸었거든요. 그 칭찬해 줄 거 아니야, 뭐.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100점까지 올렸는데 엄마 그냥 잘했다 그러고 진심 어린 칭찬이 없었구나. 오르면 오른 거지. 당연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피자를 먹었군요. 오히려 살 예를 들어서 몇 킬로 빠지면은 그걸 더 좋아하세요? 네, 엄마는 아, 막 그러겠네. 시험 성적 1점 오르는 것보다 1kg 더 빠지는 걸더 좋아하시고. 다이어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공부보다? 공부를 조금 덜 못하고 그랬어도 저는 운동을 조금 더 시켰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뭐 공부 쪽보다는 조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어머님이 유정이한테 하시는 게 유정이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어지는 길일 수 있다는 걸 생각 못 해보셨어요? 그전에는 사실 자기도 이제 살을 좀 빼야 되겠다고 엄마 내가 하기 싫어도 엄마가 좀 억지로 나가서 좀 이끌어줘 라고도 얘기했던 적도 있고 제가 의도치 않게 조금 더 이렇게 과하게 시켰던 것도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싫다고 해서. 아니 그럴 나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 되잖아요. 뭔가 다 노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른들이 말하는 걸. 근데 엄마의 관점만 너무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부모님들보다 좀 그쪽으로 제가 치우쳐 있는 경우는 제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나중에 컸을 때좀 자신감 있게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나름 꾸몄을 때 예쁘고 해야 사회생활 할 때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